여긴 대전 서구 월평동이거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이마트 트레이드가 보입니다. 달려가 볼게요. 서울까지 한번. 길이 이렇게 막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합니다. 회전교 차로는 항상 조심해야죠. 네, 회전 차량이 또 우선이고. 왼쪽이 은평공원입니다. 여기 갑천이 바로 앞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은평공원에 운동하러 나오는데요. 지금 비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우산 쓰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이네요. 카이스트 교라고 왼쪽에. 왼쪽이 카이스트 교거든요. 그렇죠. 카이스트 교. 아마 카이스트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요거 뚫리고 나서 조금 교통이 조금 풀리긴 했죠. 뭐 길이 하나 더 생기면 그만큼 이제 분산이 되니까, 그렇겠죠.
한빛 앞, 한빛 그 탑이 이렇게 보이고. 야, 엄청나게 큽니다. 40km도 안 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80km 도로에서 40km를 안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측에는 이제 이 대화동 공단이 이렇게 보이네요. 야, 오래간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길이 저렇게 뚫려갖고 공단에 저렇게 가로지르나 봐요. 이 앞에가 대화 톨게이트입니다. 대화 톨게이트. 이게 원래는 500원이었었는데 가격이 올랐죠. 800원으로. 한참 됐습니다. 어딘지. 대화 톨게이트를 지나서 지나가겠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갑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이렇게 하수구를 통해서 오폐수가 이제 이쪽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화를 거쳐서 이제 여기 금강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곳이 여기 있어요. 왼쪽이 문지동인데 문지동 쪽에 상가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입주했나 모르겠어요. 상가들 요즘에 코로나 영향으로 상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네요. 이쪽에 아파트는 다 입주했나? 아직 입주를 다 안 했나? 불이 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있으면 뒤에 따라온 차들이 방법이 없네요. 추월을 해야지.
가격대가 1397원이네요. 보통 1400원대 중반인데 또 저렴하게 팔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신탄진 공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여기가 와요. 그래서 아마 이 경유값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주유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서로 경쟁하니까. 여기도 있죠? LPG랑 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는 그 정관장, 공장이 또 있고. 여기다 보니까 1387원이에요. 거의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의 그 저렴한 또 이렇게 경유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 저랑 칭찬해 줘야 돼요. 예, 왼쪽에 보면 여기가 이 고택이 있는데 모르겠네. 이 고택 이름이 어떤 고택인가. 저 앞에 세븐이 있는데요. 세븐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하니까 음료수를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필수고요. 1467원이잖아요, 그죠? 비싼데는 비쌉니다. 예. 거의 뭐 100원까지는 아니어도 780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우리 같이 화물차들은 또 많이 주유하니까 단돈 50원만 차이 나도 나중에 몇 리터가 차이 날 수 있어요. 주유량에서. 잠시 세븐에 갔다 올게요. 맛있는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세븐 커피도 생각보다 그게 나쁘진 않아요. 한마음 정육식당이 생뚱맞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주차장은 넓어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요즘은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주차장이 없으면. 저도 식당을 갈 때 일단 주차장이 있는지 좀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맛집이라고 가보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멀리다가 주차하고 걸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잠시 후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이 앞에가 신탄진 휴게소입니다. 신탄진 휴게소. 잠시 후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제가 아까 그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여기 신탄진 톨게이트까지 달려봤는데요. 예, 뭐 비가 오니까 더 풍경이 색다릅니다.